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요즘 해외 여행을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. 반대로 한국 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두 차례 걸쳐 21개 나라에 거주하는 만 15세 남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. 3년 이내에 한국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47%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이 중 9%는 여러 나라 가운데 한국에 가장 먼저 가고 싶다고 답했는데요. 방문 예상 시기로는 올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 3년 내 한국 여행 의향자들을 국적별로 살펴봤더니 필리핀이 가장 많았고요. 이어서 싱가포르와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홍콩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 여행 이후로는 문화와 체험,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아서라는 응답이 15%로 가장 많았는데요. 한국관광공사는 방탄소년단이나 넷플릭스, 오징어게임 등 최근 이 K-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번 조사 결과처럼 앞으로 한국 여행업계도 점차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